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신용 사이클의 움직임. 두 번째, 호황과 불황의 끝. 세 번째, 호황과 불황의 끝을 아는 법. 네 번째, 사이클의 본질.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 사이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01쪽입니다. 시종 사이클의 움직임. 경제가 번영의 시기로 들어간다. 자본 공급자는 자본 기반을 확대하며 번창한다. 나쁜 소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과 투자에 수반된 위험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위험 회피 성향이 사라진다. 금융기관들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즉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금융기관들은 요구 수익률을 낮추고, 예를 들어 금리 인하, 신용 기준을 낮추며 특정 거래에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고 계약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경쟁한다. 극단적인 경우에 자본 제공자들은 자금을 지원받을 가치가 없는 대출자들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다.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초 말했듯이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이루어진 대출은 곧 자본 파괴로 이어진다. 즉 자본 비용이 자본 수익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여 결국 자본 회수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시점이 되면 상승 구간이 다음과 같이 전환된다. 손실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위험 회피 성향이 늘면서 금리가 오르고 여신 규제, 계약 조건이 늘어난다. 이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며 사이클의 저점에서는 가장 자격 있는 대출자들에게만 대출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자금을 굶주린다. 대출자들이 채무를 롤오버 할 수 없게 되면서 채무 불이행과 파산이 일어난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경기 위축의 원인이자 악화 요인이다. 신용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경제가 번영의 길로 이제 막 실업률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점점 높아만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은 계속 이 자본을 기반으로 확대하며 번창을 합니다. 나쁜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나빠질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하죠.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대출을 점점 늘려나가고 기업 역시도 낙관된 미래에 기대어서 투자를 점점 늘립니다. 그러면 점점 위험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계속 돈을 늘려나가면서 자신들의 뭔가 수익을 계속 늘려나가고 뭔가 더 많은 자본들을 기업이나 가게에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시장이 점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풀린 돈이 어느 한계에 이르려면 이제 이게 경기 정점이 되는 겁니다. 고점이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황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황이 결국 오는 이유는 그 이전에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대출이 무너지면서 불황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락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순환하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자본 회수가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뭐랄까요, 그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관하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든 되겠지라든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이런 뭐 자신감이랄까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안 될 것도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쩌다 어떠한 기업이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고 그 기업들이 뭐 무너진다거나 쓰러진다거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본을 회수 못하게 됐어,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대출을 이제 조금 엄격히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좀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의욕을 잃고, 이제 투자를 회피하기 시작하고, 위험 회피 성향이 늘어나면서, 금리를 좀 올리고, 여신 규제라든지, 계약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용 가능한 자금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기업들이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대출 연장 안 해줘서 이러면서 점점 파산도 하게 되고 채무 불이행도 일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경기의 정점과 저점, 경기의 고점과 저점에서 일어나는 사이클이다. 이게 신용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끝, 페이지 203쪽입니다. 호황으로 대출이 늘면서 잘못된 대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대출 기관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호황은 끝이 난다. 이 상황은 반복된다. 그래서 이 호황과 불황의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 호황으로 대출이 막 늘어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이게 대출이 막 늘어나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나쁜 대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대출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손실 발생하는 순간, 이 큰 손실이 실현이 되는 순간, 이제 대출 기관은 몸을 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신호 아니야? 아, 대출 좀 이제 막히면 안 되겠다 라는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자본을 공급받던 기업이 자금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투자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황은 서서히 끝이 나는,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불황과 호황은. 호황과 불황의 끝을 아는 법, 페이지 222쪽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적고 투자자들이 열정적일 때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신용 사이클을 다루는 중요한 열쇠이다. 신용 사이클의 정점에서 대출자들은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매수자와 투자자들은 자금 제공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그 결과 저렴한 자금 조달, 낮은 신용 기준, 부실한 거래, 현명하지 못한 신용 기한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신용 창구가 열려 있을 때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대출 기관이나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대출자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분명하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 사이클의 반대 극단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불쾌한 사건이 전개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고조되며 투자자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최악의 순간이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본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으며 제한된 상품들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 상황에서는 대출자보다 자본 제공자들의 손에 열쇠가 쥐어진다. 호황과 불황이 끝날 때쯤, 호황과 불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체 무엇이 있느냐?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이클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계속 이 공통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호황일 때는 결국 일이 잘 풀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적고 투자자들 열정적일 때 막.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친척들이 모였을 때, 막, 부동산 얘기한다. 주식 얘기하는데, 다 돈을 번 사람밖에 없어. 그 명절 때 모였는데, 부동산 얘기했는데, 돈을 잃은 사람은 없고, 다 돈 벌었대. 이러면 이제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막, 명절 때 모였는데, 이거 갖고 있는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야. 아파트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어떡하지? 다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이 시장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거는 약간 이런 우리가 피부로 느낀 분위기 속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사회를 또 만들어 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투자 심리가 사회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약간 좀 시그널 삼아서 투자에 뭔가 적기, 적당한 시기를 판단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돈 벌었다 싶으면은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계속 그만큼 올랐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주변 좀 살펴보셔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밖에 없냐? 이러면은 이제 좀 아예 호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도 다 주식 걱정하고 있고 부동산 걱정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슬슬 바닥이 오나 본데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경기 사이클 페이지 241쪽입니다 이 메모에서 말했듯이 부동산 개발 사이클은 보통 분명하고 단순하며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불황기에는 건설 활동이 줄어들고 건설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다. 얼마 후 상황이 풀리다가 결국 좋아진다. 경제적으로 더 좋은 시기에는 부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불황기에 착공되지 않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으며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 부동산 소유의 경제성이 개선되어 개발자들의 건설 의욕이 되살아난다. 더 좋은 시기가 오고 경제성이 개선되면 자본 제공자들도 더 낙관적으로 변한다. 자본 제공자들이 고양된 상태로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진다. 저렴하고 쉬운 자금 조달로 잠재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매력이 더해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자의 욕구가 커진다. 더 높은 예상 수익률, 더 낙관적인 개발자, 더 관대해진 자본 공급자가 결합해 착공 건수를 높인다. 첫 번째로 완성된 프로젝트는 강하게 억눌렸던 수요를 만난다. 이 건물들은 빠르게 임대되거나 팔리고 개발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날마다 점점 더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되자 더 많은 건물을 계획해 자금을 조달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나중에 착공한 건물들이 완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첫 번째로 완공된 건물들이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파고든다. 건물을 계획하기 시작해서 완공까지의 기간은 종종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프로젝트는 호황기에 착공해서 불황기에 완공되는 경우가 많다. 즉, 공실이 증가하고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을 높인다. 불황기에는 건설 활동이 줄어들고 건설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2013년부터 막 상승했잖아요, 경기가.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을 돌리는 겁니다. 2012년, 2013년으로. 그때 2012년, 13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정현 선생님 말씀드렸나요? 네. 뭐, 이제 송도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다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서로 막 아파트를 안 지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지어도 미분양이니까. 그래서 불황기에는 건설 활동이 줄어들고 건설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2014년, 14년 이때 생각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킵니다. 재건축 개발 연령을 40년에서 30년을 줄이죠. 그러면서 강남의 아파트들이 대거 이제 재건축을 가능하게 돼요. 원래는 10년이 있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했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법령이 고쳐지고 10년이 줄어들게 되면서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던 아파트들이 30년이 지나면은 되니까
이미 30년이 지나있던 강남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더 좋은 시기에 부지에 대한 수요가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막 분양해보니까 막 이제 분양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 좀 팔리나 보다. 정부에서 막 규제를 풀어주네? 이러니까 이제 막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아파트를 막 부지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아파트 지을 부지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불안기에 아파트가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아파트 가격이 꽤 생각보다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팔린 거예요. 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그런 건설사들의 이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윤이 꽤 짭짤한데 하면서 너도나도 이제 분양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점점 지으면 그냥 팔려버리니까 낙관적으로 되고 약간 더 비싼 부지도 다시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왜냐면 더 비싸게 분양가를 높여놔도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개발에 대한 욕구가 점점 심해지고 또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계속 자금을 저금리로 계속 줬기 때문에 원래 그 시기에도 계속 저금리 상태였지만 어찌됐든 간에 건설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워지고 이러면서 탄력이 붙는 거죠. 건설에 대해서. 그러면서 점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가 계속 완판 행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점점점 더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에 점점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재건축 아파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조합들을 만나면서 재건축을 막 하자고 하자고 이제 막 설득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시장이 호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죠. 호황이 상태죠.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들은 진짜 뭐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당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그래서 뭐 굉장히 호황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3년이 갈 수도 있고 4년 갈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서서히 이제 하락을 점치는 이제 전문가들은 늘어나기 시작한 건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뭐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지켜보시면은 아주 이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저도 물론 지켜볼 거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부동산의 경기 사이클은 뭐 이렇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영상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